조금 전에 네. 제가 위험한 발언을 또 했잖아요. 아. 한 후에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까 네. 아, 이건 사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들었네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가요, 이 논리와 이런 충돌이 요즘 공정거래법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예요. 사실은 즉 우리가 잘해서 더 잘해서 강해진 건데 네. 더 잘해서 강해졌다는 이유로 그걸 규제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처럼 그거 규제하지 마라 하는 네, 논리도 있고 예, 예.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강하고 크고 잘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인터넷의 네트워크 이 생태계에서는 잘하고 크고 지배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머지는 다 몰살이니까 네. 그 자체로도 규제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저는 부딪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그런 겁니다. 굳이 반대 논리를 수습이 안 되고 있어. 예. 아. 예. 그런 논리도 그런 네. 의견도 있다. 자, 일당백 인터뷰 빨리 넘어가서 이 화제를 네. 다른 곳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김현우 소장, 행복한 관리하면서 김현우 소장님, 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네. 분위기 좀 바꿔주세요. 네. 아이, 참, 뜨겁네요. 네. 네. 식사도 안 하셨을 텐데, 우리 네. 배고파서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버는 얘기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ISA. 예. ISA 중에서도 뭐, 중개형 ISA도 있고 한데 네. 기본적으로 그냥 ISA 나 처음 들어봤는데 그건 뭐야 하는 네.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설명 간단하게 예. 설명을 드릴게요. ISA 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주머니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되고 이 주머니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을 수 있다. 아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여기에 일정 부분은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면 물론 이제 제한이 있죠. 가입 대상은 19살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네. 다만 15세 이상이더라도 근로소득자는 가능해요. 아하, 네. 네. 사업소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돈 많으신 분들이 애 앞으로 사업체 하나 차려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건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가 있는데 연간 2천만 원 총 1억 네. 요것도 네. 이제 한도는 2월 이후입니다. 네. 올해 2천만 원을 넣지 않았다면 네. 뭐 내년에 4천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총 한도는 1억까지 되고요. 그게 그래서 바로 제가 ISA를 여러분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매년 2천만 원의 한도가 늘어나는데 그렇죠. 그 한도는 그때 안 부어도 나중에 한꺼번에 부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ISA 가입한 지 얼마 되셨어요? 2년 됐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4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네. 가입한 지 얼마 되셨어요? 5년 됐는데요? 그러면 5, 2는 10, 1억 원어치 가입할 수 있어요. 네.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당장 안 쓰더라도 네. 5년 후에 이 비과세 주머니에 1억 원을 돌리려면 지금 가입해야지. 그렇죠. 5년 후에 가서 지금 해볼까라고 하면 자 2천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이러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미리 안 할 이유가 없는 네. 안 할 이유를 찾자면 혹시 나중에 그 금융사들이 이벤트를 더 좋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저는 게을러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보면 각종 이벤트들 많이 해요. 뭐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도 하고 어디 뭐 현금성 이벤트들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골라먹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네. 미리 만들어 놓으면 한도가 그만큼 1년에 생기니까. 2천만 원씩 생긴다. 네. 이거 네. 아니면 제가 지금 가입하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죠. 굳이 뭐 없어진다라고. 안 넣어도 되고 일단 개설만 해둬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바꿔서 네. 그냥 1억까지는 해주는 걸로. 어차피 5년 기다렸으면 1억 해주는 거잖아요. 1인당. 네네. 그러면 오늘 가입한 사람한테도 1억 한도를 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입하는데 지금은 매년 2천만 원씩 늘어나서 5년이 지나야만 네. 그 가입한 히스토리가 5년이 지나야만 1억을 준다고 하니 예. 당장이라도 필요 없어도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일단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어떤 재산 형성을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의무 보유 만기가 있잖아요.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비과세 네. 혜택을 주는 거니까 네. 네. 그런 만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탄생하면서 보완이 된 거라 이상해요. 이상하나 우리는 이상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보완이 여러 가지 됐는데 중간에
이 3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게 힘들다. 네. 그래서 인출도 가능한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만 예. 원금에 대해서 네. 내가 납입한 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뭐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네. 그런데 한 번 나왔던 돈은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도를 잡아먹는 거예요. 2천만 원 들어갔다가 2천만 원 나오면 이게 다시 한도가 2천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한도 잡아먹고 이 주머니는 총 이제 8천의 한도만 남아있는. 네? 그러니까 총 한도가 1억이었잖아요. 네. 여기에 제가 2천을 넣었어요. 예. 그랬다가 이 2천을 뺐어요. 아, 인출했어요. 네, 인출했어요. 네. 그러면 한도가 1억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아. 이 2천 넣었던 거는 그냥 마감. 빼면 네. 안 된다. 그렇죠. 한번 들어가면 인출은 할 수는 있으나 아하. 한도는 마감된다. 이걸 아, 알고 예, 계셔야 예, 되고 예, 네. 비과세 혜택은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내 예. 원금 플러스 여기 붙은 이자 배당.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주식을 넣었다가 1000만 원이 2000만 원이 된 거. 이 차액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잖아요. 내가 넣은 거. 그렇죠. 내가 넣은 것만. 넣은 거에 대해서 어떤 소득이 발생을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넣었는데 주식이 두 배로 튀어서 이건 양도소득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잖아요. 지금도.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이 한도를 잡아먹지 않고 네. 예금을 1000만 원 넣었는데 뭐 예를 들어 500만 원이 이자가 붙었다. 뭐 몇십 년 동안 불려서 네. 그러면 그 5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비과세. 그 아. 200을 초과하는 부분은 한도 없이 9.9% 아예 분리해서 과세하겠다.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게.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이나 뭐 적금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내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 소득이 쭉 많아져가지고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네. 그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각종 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네. 이거는 아예 분리해서 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얘만 따로 보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ISA 통장에 넣었어요. 예. 그래서 ISA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했어요. 네. 그게 2000만 원이 됐어. 네. 따블이 나서. 네. 그래도 내가 넣은 건 1000만 원만 넣은 거니까 네. 나머지 9000만 원의 한도가 남아 있다. 아, 한도는 남아 있죠. 아, 예. 예. 이 그 원금 불어난 거 이거 이자 불어난 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이 예, 예. 원금 한도만 알겠어요. 뭐 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어요. 되고. 200만 원 비과세 한도가 너무 적지 않냐? 농어민하고 서민형 계좌 인 분들한테는 400만 원까지 됩니다. 뭐 따블이기는 한데 금액적인 절대적인 금액으로 보자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네. 이 서민형은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게 총 급여는 5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여기에 들어오면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 네. 근데 사실은 비과세의 매력보다는 비과세를 초과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은 매력이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돼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부터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여기에 줬습니다. 이건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화면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 금융상품 왼쪽에 요 유형 상장 주식하고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다 비과세예요. 그런데 네. 2023년이 되면 연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 1년에 털어내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초과하게 되면 22%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예. ISA의 지번은 어쨌든 국내 상장 주식이든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든 한도 없이 1억을 내가 넣었는데 1억이 1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상관없이 예. 전액 예.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오. 겁니다. 예. 그리고 플러스 다른 곳들과 순이익을 그러니까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겠다. 예를 들어 ELS로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한 5천만 원 집어넣는데 여기서 수익이 1000만 원 났어요. 네. 그럼 결국은 200만 원만 세금 내고 세금 안 내고 800만 원에 대해서는 9.9%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만약에 같이 넣었던 그러니까 5천은 ELS 넣었는데 5천은 주식을 넣었다가 이 주식이 반토막 났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마이너스잖아요. 통산 합쳐서 계산한다. 그렇죠. 합쳐서 계산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달라지면서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생겼다라고 아하. 보시면 되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네. 얘기를. 네. 정리해 보죠. 내가 해보라고? 제가요? 다시 비과세 주머니입니다. 다양한 네.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네. 비과세는 찔끔이지만 비과세를 넘어가는 20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9.9%밖에 과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금은 15.4%인데 네. 그거보다 한 6%포인트 정도 낮고 심지어 일반적인 세금은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이 쫙 올라갈 올라가는데. 수 있는데 얘는 얼마가 되든지 그냥 리미트 9.9%. 이런 거예요. 금융상품은요 다 세금이 있어요. 세금이 있다고요. 네. 예전에는 비과세가 꽤 있었어요.
심지어 주식, 주식 투자는 비과세였어요. 네. 삼성전자로 투자해서 뭐 3배, 4배를 먹던, 얼마를 먹던, 네. 당신이 운 좋은 거다. 그쵸. 다 줬다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없어집니다. 조금 네. 조금씩. 그리고 그 세율이 매우 높아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렇게 금융상품으로 번 돈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지금이야 2천만 원이 커 보이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쌓인 분들은, 벌다 보면 2천만 원 넘어간다고요. 네. 이게 양도 차익이든 혹은 배당 수익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데, 잘못하면 반이 세금이에요. 네. 그렇죠. 아무튼, 금융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덕지덕지 무서운 상황에서, 나라에서 뭔가 그 바구니 하나를 주면서 여기서 여기에 하세요. 담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9.9만 할게. 그리고 다른 소득은 네 알아서 하고 여기에 있는 거에서는 9.9만 내면 끝이다. 네. 라고 하는 비과세 바구니 하나를 준 거죠. 그렇죠. 왜 줬냐? 왜 줬어요, 근데? 돈 모으시는데 보태드리고자.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도를 주면, 한도를 네. 준 이유는 뭐냐면, 딱 보셔도, 이거 돈이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에 좋다. 세금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세금 부담이라는 게. 네. 그런데 그보다는 서민들, 그러니까 돈을 모으셔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자를 나라에서 더 드릴 수 없으니, 주식을 10% 수익 나는데 여기다 5% 더 드리겠습니다 할 수는 없으니, 네. 나라에서 떼가는 걸 좀 덜 떼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활용해서 저축을 하셔라라는 취지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군인으로 치면 화이바 하나 준 거야, 각자. 네. 네. 다른 데는 너희들 총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요거 하나 줄 테니까 이걸로 가슴을 가리든 뭐 머리를 가리든 네 알아서 가려. 넉넉하게 못 줘서 미안하다. 딱 그만큼만 가려. 네. 그다음부터 이제 세금 총 탄을 탁 쏘시는 거죠, 이제. 네. 가릴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있어야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조각을 주고 요만한 조각을 주고 매년 이런 조각이 커져서 5년이 지나야 네. 이제 화이바 하나, 철모 하나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일단 뭐 이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불만도 생길 수 있는데 우리도 네.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은 사람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뭐 댓글 중에 잠깐 보니까 네. 건강보험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건보료 네. 문제는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국세청 질의 결과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건 좀 지켜볼 부분이 있어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럼 요게, 요거 얘기 좀 설명. 요거 뭐냐면 먼저 가죠. 뭐 먼저 스텝을 밟아가야 되긴 하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회사원이 아닌 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소득에 따라가지고 건보료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네, 직장인도 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역가입자들은 그 소득의 범위 중에 금융소득도 포함이 돼요. 아하. 금융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금융소득이 연간 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네. 세금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세금은 네.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문제가 그렇죠. 생기는데 건보료는 연간 금융소득이 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초과분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소득으로 봅니다. 아하. 소득으로 잡아서 건보료가 올라가 버려요.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 IS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열심히 납입을 하다가 네. 중간중간 이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만기가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때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빼니까. 그 네. 해에 뽕 생기는 거죠. 예. 내가 예를 들어 2천만 원씩 5년 동안 열심히 모았는데 1억을 네. 모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수익이 한 5천 생겼다. 네. 그게 그 5년 후에 뽕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금융소득이다 보니 1천만 원을 넘어가 버렸어요. 네. 나는 5년 동안 모은 게 5천이 된 거지. 이게 연으로 환산하면 천만 원씩인데 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닥치다 보니까 이게 금융소득에 포함이 돼서 결국은 그 해에 건보료가 1년 동안 올라가 버리면 아니 나는 세금에 찔끔 밟고 오히려 건보료 이만큼 올라가면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죠. 네, 할 수가 있는데 물론 1년만 건보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은 일회성 소득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 해만 올라 너 5천만 원씩 버냐? 그러면서 무겁게 매기지만 이듬해도 또 생기는 건 아니니까 다음에 건보료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역시 또 못 보네. 네. 그러면서 일반적인 금융소득이면 그럴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분리해서 과세를 한다. 분리해서 과세하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자료를 받아야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금융소득 얼마 내셨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네. 김현우라는 사람이 1년 동안 받아간 금융소득이 이만큼이고 그래서 국세청 우리는 세금을 이만큼 걷었다. 그 자료를 건보공단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ISA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종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통보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게 진짜 방탄이네 완전히. 네, 방탄입니다. 아예 공공공단은 알려줄 대상이 아니니까 걱정 마셔라라는 네. 겁니다. 아 그럼 공공공단 건보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아예 아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들에서 그런 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썼어요. 네, 네. 그래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 안 되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원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돼서 다 돼야 되지만은 네. 특례를 둔 거거든요. 분리해가지고 야 15.4%만 내. 네, 네. 그런데 이게 2천을 넘어가면 그거는 아니야 다시 합산해. 네. 이건데 이건 아예 분리과세로 칼을 잘라가지고 종결 이거라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자료는 넘겨주는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이건 지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3년 5년 후에 가가지고 그것까지 통보하고 그것까지 건보료를 내야 된다라고 할 리는 없겠죠. 사실 취지가 안 맞으니까.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취지가 안 맞으니까 그럴 리는 없고 그럴 리는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취지가 안 맞아도 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살짝 취지 안 맞는 법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이상한데 그걸 네. 언젠가는 그걸 빼야 될 텐데 뭐 버는 돈은 그렇죠. 아니, 근데 건보료 올려야 되는데 뺐을 때 그렇다고 너 많이 벌었네 그거 왕창 부가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 서민들에게 돈을 모아라라고 네. 한 취지의 계좌인데 네. 그리고 자 열심히 잘 모았더니 그거 건보료로 내세요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이건 또 지역가입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그럼 우린 뭐야? 그렇죠. 우린 뭐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야. 이런 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이프로님의 어떤 그 예견 이런 거는 금리 인사 보셨잖아요. 완벽하게 틀리니까 걱정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 이프로님 브리핑은 언제 하십니까? 계속 오라고. 맞네. 안 하셨어요? 공약 안 지키셨나요? 그게 제 말씀이 이게 말씀하셨지만 부자들 네. 세금 아껴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부자들 건보료 아껴주는 거잖아요. 아, 그런 거라서. 네, 네. 야 물론 부자들이라고 세금을 아껴주면 안 되냐는 컨셉은 아니죠. 예. 뭐 이렇게 해야 또 뭔가 인센티브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세금 모자라고 건보료 모자라고 건보료 빵끊하고 건보료 올려야 되고 하는데 야 부자들 건보료 깎아주는 건 저거 그대로 두고 우리 건보료는 올리자고 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하면 네. 저 바가지 금방 깨집니다. 아.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그래서 우리가 네. 걱정해야 될 부분도 한 가지가 물론 그렇게 되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게 가장 유력하겠죠. 왜냐하면 네. 불만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예를 들어 2028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IS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건보료에 영향을 준다 이러면 그때부터 안 할 거고 네. 그런데 여지껏 내가 10년 동안 저축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불만이 생길 테니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우리가 한 가지는 염두에 둬야 될 게 지금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에서 제외되는 각종 금융상품들. 예를 들어 개인연금. 네. 개인연금 상품은 연금저축이든 IRP든 아니면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든 금융소득으로 포함이 안 돼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건 그럼 금융소득이 아니면 무슨 소득이야? 하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내가 이걸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연금이라는 상품에 넣어놨을 때 발생하는 이자와 성격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근데 다르게 볼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네. 얘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얘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다라고 하면 이건 좀 안 맞는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뭐 이상한 것들이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건보료에 대해서 슬슬 불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도대체 이거 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다 열어보기 시작하면 어? 이놈도 넣어야 되겠네. 정원도 넣어야 되겠네. 괜히 열었네. 이거 좀 복잡한 거 많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넉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도 리스크는 있으니. 있긴 있으나. 있다. 뭐 깨질 때 깨지더라도 네, 뭐 맞습니다. 당분간 필요한 바가지 그냥 갖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고 뭐 그런 얘기가 들려오면 그때 깨버리면 되는 거고요. 나쁜 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하면 그런 이런 그 세금 총탄을 피할 수 있는 방탄인데 네. 방탄은 무겁기라도 하지 이건 사실 나쁜 점이 없어요. ISA 넣어놓으면 뭘 약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못 빼는 중간에 못 근데 그건 거? 이제 원금도 빼낼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예, 불편함은 없고 수수료. 그렇죠.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제 수수료를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가 여기서 발생을 하냐 이거는 종류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네. ISA는 총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잠깐 화면을 보시자면 네. 자, 예, 1임형 신탁형 중개형이라는 게 있어요. 1임형은 말 그대로 다 1임하는 겁니다.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줘.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줘. 예, 다만 어떤 투자 상품을 고를 건지는 내 투자 성향에 맞춰서 내 투자는 나는 공격적으로 진짜 정말 초고위험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면은 뭐 주식 쪽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아니면 예금 쪽인 거고요. 예. 신탁형은
내가 고르는 겁니다, 상품을. 네. 상품을 그냥 뭐 나는 펀드에 넣고 싶어, 주식에 넣고 싶어, 이런 것들은 네. 내가 알아서 상품을 선택을 하는 거고, 중개형은 네. 여기에 플러스, 아, 주식이 들어가는 거. 신탁형은 주식 못 고릅니다. 네. 그러니까 중개형은 플러스 주식, 국내 상장 주식까지 고를 수 있다. 요거예요. 요거 차이예요. 그러면, 자. 뭐가 차이가 있냐? 1위명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혹은 은행에서 운용을 할 텐데 네. 그 운용하는 유형마다 네. 수수료가 다르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비교 불가예요. 뭐냐하면 A라는 증권사에서 초고위험 펀드로 운용을 해주는데 얘는 수수료가 연 1%래. 네. B라는 증권사에서는 0.8%래. 그럼 수수료는 얘가 유리해 보이지만 그렇죠. 운용을 얘는 연간 30%를 내주고 얘는 25%를 내주고 이런 건 모를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1위명만큼은 어디가 수수료가 높은지 낮은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 잘하는 애한테 맡겨라. 그냥 잘하는 애고 근데 그 잘하는 애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일한 게 그냥 과거 운용 수익률이에요. 근데 그게 과거의 운용 수익률이지 그렇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수익률을 따져보면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초고위험으로 운용하는 1위명이 네. 한 4, 5개 네. 상품을 네. 이제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수익률이 다 다르요. 하나는 60%가 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20%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연하죠. 펀드 수익률 다른 거랑 똑같죠. 맞습니다. 근데 그 60% 넘는 건 뭐냐 봤더니 다 해외 주식형 펀드. 그럼 20%밖에 안 되는 건 초고위험인데 왜 이거밖에 안 나냐? 그러면 해외 주식형이랑 국내 주식형이랑 섞은 펀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운용할지는 사실은 모른다. 특히나 이건 깜깜이 투자죠. 내가 펀드를 지정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뭐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모르고 그냥 나는 공격적으로 해주세요. 네. 이거니까 운에 맡기는 정도. 네. 지금이야 네. 장이 좋아서 수익이 잘 났을 뿐이지. 그래서 1위명은 네. 수수료 가지고 싸울 건 아니고 문제는 이제 신탁형 혹은 중개형. 예. 내가 어떤 상품을 골라가지고 투자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똑같이 나는 ETF로 투자해야지 라고 한다면 수수료가 증권사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증권사는 아예 같은 상품도 네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 코스피 ETF다 네. 그럴 때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일반 내 주식 계정에서 투자할 때는 그 증권 저기 하는 수수료밖에 없잖아요. 예. 주식 거래하는 수수료밖에 예. 세금도 없고 그런데 이 ISA 넣어놨을 때는 증권사마다 어디는 그렇게 당연하게 안 받죠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0.5%까지 받는 곳이 있어요. 사고 팔 때마다 그럼 이게 뭐예요? 밖에서 거래했으면 수수료가 없는데 안에 넣어가지고 거래했을 때 0.5%가 생긴다? 그럼 이건 크게 잘못된 거니까.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죠. 0.5%가 맞는다고? 엄청, 예, 그럼 저도 이게 뭐 숫자가 잘못됐나? 아니, 나라가 준 바구니 네. 본인들이 그 바구니 안에서 넣을 메뉴를 만들면서 네. 그 안에서만 놀도록 해줬는데 거기서만 논다는 이유로 네. 수수료를 비싸게 받으면 네. 이게 구글 갑질이지. 이게 이랩 결제 수수료 분위기 다 분위기 다 없어졌네. 또 이제 좀 이제 좀 잠잠해지면. 아니 정말. 아니 그게 이랩 결제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ISA를 네. 처음에 만들 때 ISA라는 네. 것 자체가 금융사에서 없던 제도잖아요. 네.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네. 전산 설비나 이런 게 물론 그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몇십억 이상 들어간다라고. 금융사들마다 얘기는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구축을 해놓고 이 ISA라는 제도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제도 아니에요? 솔직히 은행 입장에서 우리 과거에 제도들 그런 것들 사라진 것들 많으니까 네. 처음에는 ISA라는 거 만들어놓고 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만능통장이다 뭐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누가 붙였냐 하면 뭐 그 만든 곳에서 당국에서 붙였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걸 무슨 만능이야. 만능은 인출도 커녕? 안 되고 처음에 네. 엉망진창에서 뭐 이거? 안 하죠. 근데 금융사 입장에서 야 이러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쨌든 본전은 뽑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고객들이 상품을 선택을 하면 수수료를 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데 그 상품에 예금을 갖다 1,000만 원인데 여기 5% 수수료 뗍니다 그러면 안 하죠. 네. 그래서 안전한 상품일수록 수수료를 적게 매기고 네. 좀 고위험 상품이나 아니면 눈에 잘 안 보이는 상품 수수료가 눈에 안 보이는 상품일수록 좀 세게 매기는 ETF는 솔직히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펀드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탁형 중개형 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내가 앞으로 ISA를 가입해서 어떤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정해놓고 네. 그게 이제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어디는 ETF는 비싼데 뭐 주식은 싸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 그걸 네. 미리 정해놓고 나는 아 이쪽엔 나 ELS 위주로 투자할 거야 네. 그럼 ELS 쪽으로 수수료가 싼 그런 금융사를 고르는 게 한 가지 방법인 거죠. 아 그거 언제 다 들어가 보세요. 아 이거 다 들어가 보실 필요 없고 ISA 네. 다모아라는 아,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예. 네,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ISA 다 모아놨다고 해서 ISA 다 모아 하시면 거기에 이제 수수료 비교표가 각 금융사별로 쫙 나와요.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엑셀 파일로 네. 추출도 네. 할 수가 있고 다만
그 요즘 요번에 나온 거,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형 IS에 대해서는 따로 빼놓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탁형 IS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플러스 주식이거든요. 네. 근데 주식 매매 수수료는 우리가 좀 증권사별로 들어가서 챙겨봐야죠. 요즘에 그 저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벤트들. 주식 무료 수수료. 네, 무료. 그런데 무료. 거기도 어떤 증권사는 평생 무료인 증권사가 있고 네. 어떤 증권사는 1년 면제인 증권사가 있으니까 요것들은 제가 어디라고는 만원 준다 뭐 이런 데도 있다고 있습니다. 만원 준다 네. 가입하면 뭐. 다만 그걸 뭐 꽁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뭐 얼마 이상을 예치시에 준다거나 이런 조건들은 있으니까 그거 중개형 ISA는 무조건 다 증권사예요? 다 증권사예요. 네. 신탁형은 은행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네. 다만 이제 신탁형 같은 경우에 ETF를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증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가 상품이 다양하죠. 그러네요. 웬만하면 그냥 증권사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어디를 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거래하기 편한 곳. 수수료야 이제 다 비등비등하니까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크게 비싼지 아닌지 정도만 체크 네. 일단 하면 되겠네요. 어디가 막 5% 받고 어디는 3% 받고 어디는 0% 받고 하진 않을 테니까 아까 그런 것들만 잘 골라내시면 0.5% 받는 건 정말 극소수 증권사가 있습니다. 1위명 수수료 얼마나요? 1위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펀드에 따라 다른데 정말 공격적으로 비싸게 받는 경우는 한 1.2 정도인데 내가 맡긴 돈 원금의 1.2? 네. 1.2요? 예. 1.2 뭐 비싼 거 아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그 펀드 수수료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가입하는 일반 펀드들 있죠. 예. 그것도 그 정도는 떼거든요. 그 정도. 근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선택을 하실 때 아 이건 너무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 펀드의 유형들 있잖아요. 펀드 네. 클래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펀드를 가입할 때 A형 혹은 C형을 가입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펀드요. ISA 넣는 거 말고 A형은 뭐냐면 선취 수수료를 떼는 것. 예, 내가 믿습니다. 10만 원을 가입하면 1% 1천 원 떼고 이거 굴립니다. 예. 대신에 굴리는 동안에 운용 보수는 적게 받을게요라고 예. 하는 게 이게 선취형 예. A 펀드고 C형은 안 떼요. 선은 그냥 10만 원 들어가면 10만 원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 주식 투자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운용되는 규모에 따라서 커지면. 매년 얼마씩 뛸 거예요. 대신에 A보단 비싸게 뗍니다. 하는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형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여지껏 뭐 하여튼 펀드 이름에 C가 들어간 게 좋다. 네, 어쩌고저쩌고 유형 중에 C가 무조건 좋아요. 왜요? 여지껏의 왜 저걸 봐도 그렇고요. 데이터를 봐도 앞에서 뛰고 그만큼의 수익을 더 내는 건 이 C형 보장이 안 되고 보장이 안 되고 그냥 저기 백데이터를 돌려봐도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건 펀드마다 2년만 굴리려면 그런데 근데 길게 굴리려면 매년 뭉텅뭉텅 뛰는 친구보다는 처음에 한 번 뛰는 게 낫죠. 그렇죠. 그런데 예. 매년 뭉텅뭉텅뭉텅 떼질 않고 이게 바뀌었어요. C형도 가입 기간이 오래되면서 뭉텅뭉텅뭉텅뭉텅 찔끔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 지나가면 확 줄어들어가지고 펀드 같은 경우 가입할 때 A형보다는 C형이 무조건 유리해요. 아하. 근데 A형을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 가입하라고? 모르는 사람 가입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A형 C형이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 만날 게 아니라 이런 거 좀 바꿔보라고요. 이런 거 좀. 보시나? 똑같은 상품이어도 A형이 있고 C형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AC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신탁형에 들어가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네. A형으로 운용되는 게 있고 C형도 있고 D형도 있어요. 앞뒤 다 뛰는 거. 뭐 B형, 아니면 안 뗐다가 한꺼번에 떼는 거. 나올 때 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제일 좋은 건 W형. 랩형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예 그 판매 보수에 대한 거 안 받고 운용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데 그게 제일 적어요. 그런데 증권사별로 그걸 W형으로 운용하는 증권사가 있고 A형이나 C형으로 운영하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까 ISA 다 모아 들어가시면 복잡하게 설명해놨지만 야 이게 뭐야 여기는 A그룹에 있고 여기는 왜 기타 보수에 있어 하지만 그 가운데 W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럼 W가 제일 좋다. 네. 아, 그래도 안 기자는 의욕 있다. 이해해 보려고. 한 20초 전에 놓쳐가지고. W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C형이 좋다. 네, 근데 그거죠? W는 랩형이라고 해서 1위명 펀드로만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원래 랩형은 비싸지 않아요? 안 비싸요. 아니요. 랩이 비싼 거지. 내가 증권사에서 랩이 비싼 거지 랩형 펀드는 펀드가 비싼 건 아니다. 근데 신탁형 ISA 중에 1위명 ISA에서 내가 펀드를 골랐는데 그걸 랩형으로 굴려주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네. 랩형이 아닌 그 A나 C클래스 펀드로 굴리는 네. 증권사가 있다. 그럼 여기는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더 나갈 거 아니에요. 아하. 아하. 더럽게 복잡하네. 아, 근데 왜 우리가 이 얘기로 넘어갔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얘기로 떠오르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좀 더 유리합니다. 오늘 그러면 네네. 오늘은 네. ISA란 무엇이고 네. 왜 빨리 가입해야 하며 네. 어떤 종류가 있으며 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까지만 정리하고 끝내고 네. 그래서 가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뭘 가입해야 되는지 수수료 결국 수수료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 주식 투자하기로 결정했어. 네. 라고 하면 중개용이고. 무슨 종목 고를지야 팔자고. 네. 어떤 증권사를 선택할지는 수수료도 있고 예를 들면 무슨 각종 사은품도 있고 막 그거 있으니까. 네, 네. ISA 고르는 법은 따로 합시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는 그래도 따로 합시다. 따로 하고 오늘은 얘기는 못 들은 걸로. 아유, 벌써 진짜. WC 외웠는데 왜? 펀드 이거는 일반적인 거잖아. 일반적인 펀드 고를 때 W나 C로 해라. 그 ISA는 그 이번 주에 가입하지 마시고요. 한 주 후에 김현우 선생님 또 모셔서 고른 법까지 배우고 난 후에 9월 중순 이후로 추석 세고 가입하십시다. 더럽게 복잡해고. 아우. 아, 내가 제가 늘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게 자꾸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면 사람들이 아니, 싫어하시는데 우리 김현우 선생님 오신 다음에 중간 중간에 정리를 한 번씩 하자. 아, 해야 돼.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결심하고 왔는데 이거 잊으셔도 돼요. 잊으셔도 되고 중간에 좀 놓쳤어 지금. 아예 오늘도 그래서 여기 이프로님이 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필요하고 네. 또 어떤 유형이 있고 일단은 여태 설명한 데 없어요. 아니 그 여태 설명한 거 다 없던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 그게 아니고요. 그 펀드 클래스 그것만 잊으시면 되고 네. 그럼 누구한테 좋냐? 이거 화면 잠깐 띄워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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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좋냐? 이거는 그냥 나중에라도 캡처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에 유력한 사람. 아, 나 지금 돈이 많아. 근데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직전 3개년의 대상자라고 작년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가입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 사람은 이거 지금 오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왜 처음에 얘기 안 했냐? 그럼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아버지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받아요. 네. 어머니 아들 딸들은 가입할 수 있어요? 각자 명의로? 나이 19세 이상만 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다. 네. 개인 단위니까. 예, 그건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중간에 됐다. 그러면 해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중간에 강제 해지는 아닌데 얘가 만기 연장이 됩니다. 만기는 3년만 지나면 비과세긴 한데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3년이 딱 지났을 때 그냥 만기를 1년 연장해 주세요. 3년 연장해서 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금융소득 대상자가 되면 중간에 만기 연장이 안 돼요. 이제 3년이 딱 됐을 때. 그래서 나 이해 못했어요. 내가 이해 못했어요. ISA의 만기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의무 3년 이상만 되면, 하면 돼요? 네, 50년도 되고 예. 30년도 되고 다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야 내가 10년 해놨다가 그 중간에 깰지 어떻게 알아? 물론 3년으로 깰 수도 하자. 있지만, 네. 3년을 놓고 연장하자 하지만은 네. 중간에 만약에 기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중간에 됐어요. 그런데 네. 만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슬아슬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기를 길게 가져가셔라. 아하. 그래도 비과세 혜택은 깰 때까진 주니까. 요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럼 길게 해놓고도 네. 내가 깨고 싶으면 깰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아 그럼 뭐 길게 하는 게 좋겠네. 그럼 전세 계약할 때 네. 전세 20년 합시다 한 후에 2년 후에 나가도 되는 거야 나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럼 무조건 길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길게 해야 되는 거네요. 상대할 네. 이유가 없네.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만기를 짧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만기를 왜 정하라는 거지? 의미 3년만 혹시나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거 원래 만기가 무조건 5년에서 늘릴 수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다가 3년으로 줄었는데 3년에서 늘릴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3년에서 연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면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했으면 야 만기란 거 없이 그냥 자유로 해 3년 이상 이랬겠죠. 그 3년 미만에서 깨면 세금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 네, 네. 네, 3년 3년 넘기만 하면 그건 관계없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창에서 예. 다 50년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요. 난 맞아요. 50년, 난 50년. 그 현명하신 겁니다. 그럼 이미 가입한 분도 잠깐만요. 나 다시 만기 다시 할래요? 만기 연장돼요? 그래요? 네, 연장됩니다. 재계약할 때 다시 연장할 때 난 기계하겠습니다. 아니 내일. 아, 그건 금융사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가가지고 만기 연장 중간에 계약 바꾸면 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증권사로 옮길 텐데 그거 안 돼. 게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 요 만기가 연장 그 만기를 연장이 안 돼서 강제로 이게 튀어 나오거나 네. 아니면 금융사로 옮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세요. 네. 당신 A 증권사에서 B 은행으로 옮긴다 혹은 뭐 그 반대다.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거나 만기가 끝났을 땐 이 안에 있는 상품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 현금화 시켜서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 깨고 다 네네네.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될 거. 주식이야 뭐 아이 좀 하필이면 쌀 때 팔았는데 2, 3일 사이에 비싸졌네 이럴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 있는 금융 상품이 만약에 ELS다. 뭐 DLS다 이렇게 만기를 꼭 채우지 못하면 손해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요거는 이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 옮길 때. 네, 난 옮겨야 돼. 옮길 때나 아니면 아까 알겠어요. 만기 알겠어요. 연장하려고 봤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네요. 어. 네, 2025년 3월 8일에 만기입니다. 끝나요, 당신은. 이러면 이분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웬만하면 크게 유리한 거 아니면 옮기지 마라. 웬만하면 그렇진 않아요. 마라. 그 안에 있는 상품을 잘 봐라. 아, 잘 옮길 봐라. 때는 그 만기가 남아 있지 있는지. 그럼 1인명 같은 경우에는 옮기면 손에 큰 걸로만 담겠네, 금융사들이. 못 옮기게. 아, 펀드로만 구성돼 있어요. 네. 이 대부분 펀드로만 구성돼 있어요. 그럼 넘겨갈 때 주의해야 될 상품은 뭔데요? 신탁형. 신탁형 중에 내가 ELS를 골라놨다. 근데 이것도 안전장치를 둔 게 만약에 만기가 1년 남았는데 저 2년짜리 ELS 할래요. 그럼 그건 안 해 줘요. 원래는 이것도 이런 안전장치도 없었는데 이게 중간에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것도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가 있으니까 하실 때 어렵다. 주의하셔라.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거 약간 디테일한 거여서 그거 이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제가 왜 디테일한 걸 말씀드리냐면 딴 데서는 얘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3%니까 3%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머리 쥐어차가지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얘기하지. 그럼 또 복잡해져. 아씨. 네. 하여튼 조금 더 나름 조금 더 네, 또 이제 화면 잠깐 해야죠. 그래도 네, 다시 들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따로 강의를 하나 만들까? 유형에 대해서 아무것도 난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1인명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네. 수수료 비교할 거 없이 그냥 그 말씀드렸죠. 운이다 복불복이다. 네, 1인명. 네, 예, 직접 내가 상품을 선택하면서 운영하고 싶다. 중개형 이거 수수료 꼭 비교해야 되는데 ISA 다 모아서 하시고요. 네. 상품을 뭘 담을까? 추천하는 건 이자나 배당 소득 발생하는 상품들. 예를 들면 ELS, ELB, DLS, 리츠, 뭐 맥커리 인프라 이렇게 네. 배당 많이 발생하는 상품들 네. 넣으시는 게 좋은데 비추천은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비가세는 이거야 주식 열심히 투자해서 한도 무한대래매. 왜 비추천이요? 왜 비추천이냐? 저 같은 경우 주식 투자를 하는데 아무리 진짜 용 빼는 자주가 있어도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날 사이즈가 아닌 사람들. 그런 굳이 여기다 놓으면 어차피 바깥에서 해도 비과세인데 이 안에는 어디서 한도 잡아먹지 마셔라 라는 뜻이에요. 아, 굿 포인트. 네. 땡큐. 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괜히 여기 무제한으로 분리과세 해준대. 내가 해봐야 주식으로 뭐 1년에 5천 수익 낼 게 있겠어? 하시는 분들은 없고 오히려 넣으실 분들은 뭐냐? 손실상기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난 주식 투자 잘 못해. 1,000만 원 넣으면 늘 10%는 손해보더라.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 넣고 굴리다가 수익 잘 나는 것들이랑 퉁 쳐지니까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 퉁 쳐지니까 그럴 용도 아니면은 주식 투자 적게 하실 분들은 여기다 넣지 마셔라. 뷔페 식당 가서 김밥 떡볶이 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느낌. 밖에 나가서 싸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싸게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이거는 과세 이연이 사실은 굉장히 큰 포인트예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중간에 바꾸더라도 네. 세금이 안 매겨집니다. 주식형 해외 주식형 펀드 했다가 뭐 국내 주식형 갈아타도 근데 이거를 일반 상품을 하게 되면 세금이 그때그때 매겨지니까 이 안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옮기는 거 네. 이렇게 과세 이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시되 플러스 연금저축과 IRP와 연동을 하셔라. 만기가 되면 이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넣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넣게 되면 넣은 돈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데 저는 그 세액공제 혜택이 꼭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은 받지 마시고 내가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 있으면 별도로 딴 걸로 이거 진짜 죄송해요. 통째로 이해를 못했어. 이 부분은 통째로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몇 시야? 정신차려. 몇 시간 이것까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차려. 이 편은 진짜 통째로 이해가 안 나요. 얘는 캡쳐뒀다가 다음에 또 요건 다시 다 오늘은 좀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그만하자. 아니 지수 선생님 나는 돌머리인가봐요. 너무 복잡해. 아니 제가 이거 우리가 보면서 뭐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설명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 활용하고 선택은 다음에 다시 네. 2강으로 하시는 걸로. 네. 오늘 더 하면은 큰일 날 겁니다. 네. 행복한 금요일 저녁에 자꾸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서 죄송한데 네. 그냥 세금 잘 저기 해주는 주머니다. 네. 만들어 네. 미리 만들어서 안 좋을 건 없다. 미리 만들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원칙은 일단은 미리 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만들면 되죠. 아니요 올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한도가 그죠. 2천만 원 사라지니까 올해 내에는 하면은 그 2천만 원. 2천만 원 일단 해라. 올해 가입하셔야 됩니다. 올해 12월 말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하면 지금 가입하나 그때 가입하나 별 차이 없는 거죠. 네. 어쨌든 연말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요새 가입 가능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가입하느냐가 문제인데 네. 그거는 수수료도 확인해 봐야 되고 예. 그 안에 메뉴도 확인해 봐야 되고 메뉴별 수수료 또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아,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증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혹은 은행에 전화하셔서 네.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가입돼 있는지. 제가 ISA에 가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타사에 혹시 가입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계좌가 있는 경우에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다른 곳에 가입.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만기는 최대한 길게 해라. 아,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실수해서 잘못 가입했어요. 금융회사를 잘못 선택했어요. 아, 네. 혹은 만기를 잘못 모았어. 그러면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옮길 때는 만약에 이 안에 금융상품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걸 다 해지하고 현금화시켜서. 해지하는 건데 그 해지에도 문제가 없는지로 확인하라. 그렇죠. 옮기는 건 언제든지 금융회사는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깨는 건 아니니까 금융회사는 옮길 수 있다. 네. 아, 근데 상품이 깨지니까 상품이 해지되는 거니까. 네. 아. 그래도 그래서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 해지하고 뭐 이러는 시간 그러면 때문에. 그러면 굳이 금융회사도 열심히 고르지 않아도 되네요. 왜요? 왜요? 아니 남편을 매일 바꿀 수 있다면 굳이 남편을 열심히 고를 필요는 없잖아. 그 상품을 깨야 돼. 상품을 깨야 된다며. 그렇죠. 상품 깨야 된다. 번거로우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렇긴 하네. 잘 골라야지. 아니,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거는 한번 어디 선택하면 안 움직이면 돼요. 아, 가입하는 것도 귀찮은데 네. 그걸 또 옮기. 아, 이게 1인 1사밖에 안 돼서 여러 개 못 만드니까. 알겠습니다. 예. 아니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돼.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데도 안 바꾸니까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아, 좀 정신없이 만들어진 거 만들어 드린 것 같긴 한데 대강 ISA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아셨을 것 같고 네. 공부할 게 꽤 많구나라는 것도 아셨을 것 같고 네. 그러니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한번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 그냥 김현우 소장님이 예. ISA 완전 정복 뭐 예를 들면 2시간 네.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요? 만들어서 우리 만들면 사실 분 만원 어때 만원 만원에 사실 분 만원 정말 그때는 만원에 굉장히 1부터 Z A부터 Z까지 차곡차곡 설명을 해드리면 집어서 그 사실 분 계신가요? 쪽집게로 해주시는 걸 이걸 해라 전 그게 좋아 아 그렇죠 비교하라고 하지 말고 아 원래는 내가 비교해봤더니 어느 증권사로 그냥 가 그걸 좋아 그걸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A 증권사에 지금 수수료 얼마고 이벤트 혜택 어떻고 네. 근데 어제 오늘이 9월 3일이잖아요 네. 8월 31일까지 행사라는 저기 뒤에도 그렇게 붙어있네 8월 31일 화요일까지 이벤트 기간 이렇게 해서 종료된 후 다시 열지 않은 곳들이 많아요. 근데 다시 열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네. 그게 쓸모가 없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오신 분들도 알뜰하시네. 네. 팔지 말고 매주 금요일에 해달래. 저도 돈 좀 좀 벌어봅시다. 이거 채팅 보면 다른 뭐 먹방 이런 거는 슈퍼챗 이런 것도 날려주시는데. MMY님께서 굳이 돈 주고까지 참다. 너 예 너도 하십니다. 책을 내라 그냥. 일단 다음 주 나오셔서 다시 한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래도 가끔 고마운데 돈 주고까지 아니에요. 만원 주면 듣겠다. 아 만원 주면 듣겠다고요? 만원 주면? 아 저요 리샤로님 만원에 구입이사 있으실 때 감사합니다. 마음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알뜰하셔서 네. 부자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 만 원도 아껴야지. 네, 네. 아까 전에 그래도 어떤 인규님이 2%님 뭐 멋있다면서 5천 원 슈퍼챗. 어 진짜요? 아까 내가 막 뭐 말 잘못했다고 막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 불쌍해서 주신 거예요. 아 사과? 저도 뭐 잘못하고 사과하면 주시잖아요. 자 즐거운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브리핑 열심히 잘 만들어서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유료 상품 안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